객석에서 질문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이 잘 아시겠지만 스탠딩 마이크를 통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저희 무대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받는데요. 질문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당 하나의 질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많으시면요. 다른 분들이 질문 안 하실 때 또 나와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여기 왼쪽 조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좀 오래된 과학 지식으로 질문 드리는 게 아닐까 좀 염려스럽긴 한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그 TMV,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생물 선생님 설명해 주시기로는 TMV 바이러스는 이제 담뱃잎에서 추출을 해서 잘 정제를 하면은 일종의 무생물 같은 존재가 된다. 그게 소금이나 어떤 뭐 설탕 같은 그런 어떤 결정체 비슷한 그런 상태에서 몇십 년을 두어도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뭐 물에 희석을 한다든지 해서 담뱃잎에 발라주면은 그때부터 번식을 시작한다. 이런 설명을 그 당시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오늘 교수님께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굉장히 다양한 모양도 다양하고 뭐 종류도 다양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모든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생물과 무생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지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스펙트럼 상의 어느 한 부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때로는 무생물로 갔다가 때로는 생물로 넘어오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지식을 뭐 가지고 질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옛날 지식이 아니고요. 지금 현대에도 지금 다 적용되는 그 이제 바탕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바이러스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모양이 다양한 것에서 두 가지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특징적으로 아까 무슨 정20면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바이러스의 맨 바깥쪽이 그 정20면체 같은 것의 단백질 껍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DNA나 RNA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는 있지만은 겉에가 단백질 껍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소금 이런 것처럼 결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화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까 바이러스는 뭐 무생물과 같은 특성이 있다라고 뭐 옛날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그 이론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렇게 결정체로 있다가 나중에 먼 훗날에도 다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모양을 보여드린 거에서 단백질이 맨 바깥에 있는 바이러스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두 번째 타입을 보여드린 거 보면은 지질 이중 측막이 바깥에 싸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지질 같은 건 결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은 그런 바이러스도 있고 아닌 바이러스도 있는데 그 아까 그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입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렇게 가능한 그런 바이러스이고 그 이유는 바깥이 단백질 껍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이제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는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제 주변에 아는 분은 3차 접종까지도 받았는데도 항체가 형성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헌혈을 자주 하긴 하지만은 간염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항체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까요?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 백신 꼭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백신들도 어떤 분들은 똑같은 횟수를 맞았는데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사례를 보여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한 어떤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백신 무반응자, 백신 무반응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정답은 없고요. 아마 지금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오늘 이제 면역 반응을 강의 드릴 때 좀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느라고 설명을 좀 안 드린 단백질 하나 있는데
그런 그 면역을 조절하는 단백질들이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인 단백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개 저희가 무슨 장기를 이식할 때 그 혈액형을 맞추듯이 그 형을 맞추는 건데 유전자형을 맞추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면역 반응이 어떤 바이러스에서 좀 세고 약하고 하는 걸 조절해준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그 무반응자들도 그 조절 단백질이 어느 특정 유전자형일 때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또 완벽한 정답은 없는 상태인데 또 하나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으로 재미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런 백신을 놓았을 때 그러면은 잘 백신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가를 절대 되게 항체를 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또 논문에서는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백신 무반응자여가지고 이제 효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는 효과가.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의외로 아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항체가 아니고 T세포가 또 그 백신 때문에 활성화가 돼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것들도 논문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안 맞았는데 항체가 생기셨다는 그거.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아까 그 친구분의 사례랑은 이제 반대처럼 말씀하셨지만 반대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선생님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워낙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걸렸다가 저절로 나온 케이스가 되는 것이겠죠. 예. 예. 운이 좋으신 케이스라고 해야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또 꽤 계십니다. 예. 예, 이번에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그 조류독감 뉴스 나올 때마다 저희 나라 이제 폐기밥 나오는데 땅에 묻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땅에 묻는 것보다 차라리 소각시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땅에 묻으면 지하수 같은 경우 이제 나오면 거기에 바이러스는 없는지 또 하나는 저희 나라가 이제 그 청정국 때문에 일부러 조류독감 백신을 안 맞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연 백신을 맞췄을 때 효과가 많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도 저희 지구과학 강연하셨던 선생님이 더 맞으실 것 같아서 그 질문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사실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병은 100% 예방할 수 있지만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천연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을 쓴다 그러면은 사실 질병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바이러스는 어딘가에서 조금씩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청정국이라는 그 기준은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정책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현실과 이제 그런 지위 같은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부연드리면 이게 수위 영역에서 뭐 그 지금 이 땅에 묻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수위 영역인데요. 그 사람은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백신을 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축이나 이런 데는 백신을 쓰면 시간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땅에다가 묻는 게 제일 좋은 백신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숙주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시 숙주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빨리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그래서 일종의 백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소각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이 뭐가 많이 생기죠. 이렇게 먼지도 생기고 불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보다 근데 이제 묻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하수나 여러 가지 오염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예. 닭 입장이 갑자기 돼 가지고 질문을 듣게 되니까 막 땅에 묻힐 거냐 또 불에 죽을 거냐 이게 제가 아까 막 닭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막 치킨님 말씀 한참 드렸는데 되게 그리고 참고로 실제로 그 이렇게 묻으시는 분들이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대단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동물들 울음소리 같은 거 들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주제는 이제 그 감기하고 면역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감기는 사실 제가 그냥 알고 있긴 약이 없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좀 감기 돼서 알아보면 이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래서 약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면역 그 시스템이 아까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이상의 어떤 종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 약이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네, 감기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 중에서 누구나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이죠. 감기는요. 그런데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아마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도 아마 이제 그런 걸 좀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도 뭐 메르스를 일으키는 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즈를 일으키는 건 HIV 이런 게 알려져 있지만은 감기라는 저희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뭐 저도 정확히 몇 개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심지어는 뭐 한 종류의 바이러스의 다양한 변형체가 아니고요. 아예 좀 종류가 꽤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감기라고 우리가 소위 통칭하는 그런 것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한 가지가 일으키는 것이면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뭔가를 뭐 약을 만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것이 원인이 워낙 다양한 것이 한 가지 저희가 통칭하는 감기라는 걸 일으키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강의를 드리다가 이런 말씀까지 좀 더 드릴까 말까 하다가 사실 아까 빼먹은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뭐 HIV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지금 비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좋은 항바이러스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항바이러스제를 만들 때는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뭐 우연히 뭐 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바이러스에 효과가 좋은 경우도 물론 가끔 있습니다. 있긴 한데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어떤 바이러스는 RNA에서 DNA를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뭐 RNA에서 DNA를 만드는 그런 효소가 있다면 사람한테는 그런 효소가 없으니까 바로 그 효소의 작용을 저해하는 약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와 사람이 뭔가 다른 포인트 그런 것들을 이제 공격하는 약을 만들게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 감기에 대한 이제 그런 항바이러스를 만든다고 한다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만들어야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힘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연구라든지 이런 리소스가 좀 더 치명적인 질병 위주로 먼저 이제 가게 될 텐데 감기라는 것은 또 그런 면에서도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사족을 덧붙이자면 제가 호흡기 바이러스를 연구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항상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장 서방 감기 백신은 언제 만드나? 사실 제가 만능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나고 그랬는데 사실 한 방으로 모든 인플루엔자를 막는 그런 백신을 저희는 성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정말 만들기 어렵고요. 하물며 이제 감기는 종류도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가지로 모든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감기 백신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빨리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 감기 제일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가 리노바이러스랑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뭐 그 다음에 RSV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뭐 리노바이러스만 해도 그 종류가 한 100가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너무 많은 항원 모양이 있고 우리도 이제 그 똑같은 종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방어가 되지만 바이러스 모양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백신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 치료제 개발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리소스라는 게 있어서 좀 치명적이고 심각한 HIV나 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개발하는 데 우리가 힘을 많이 쓰고 있고 좀 경한 질환들은 조금 우선순위가 밀려 있긴 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운데 앉아 계신 약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매해 맞지 않아도 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워낙 변종도 많아서 매 유행할 만한 거 몇 개 집어서 매해 백신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매해 맞지 않아도 되는 그 백신이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지 어떤 아이디어에서부터 그런 연구가 출발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고요. 사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을 매년 맞는 이유는 그 항체가 생기는 껍데기 단백질의 모양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백신을 만들려면 안 바뀌는 부위,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안에 안 바뀌는 부위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껍데기 단백질이 꼭 그 추파춥스 사탕같이 생겼는데 그 사탕 부분은 잘 바뀌는데 막대기 부분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막대기 부분을 타겟으로 한 백신을 만들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그 내부에 있는 그 핵산을 감싸고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핵산을 감싸고 있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백신을 만들죠. 그러면 여러 서브타입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예.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강연 중에 우리 몸에는 이미 여러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고 또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입술 포진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몸에 이미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으면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여러 바이러스가 동시에 그 발현을 할 그 순식간에 그 번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이상의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이 될 수 있는지, 또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한 개의 세포에 두 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붙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마지막 슬라이드 관련해서 질문을 이제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가, 아까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뭐 휴먼 바이러스,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한 것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지만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면역 반응이 아무리 약해지더라도 질병을 절대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또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거죠. 질병을 일으킬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 폰인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인데 평소엔 또 이제 별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있는 그 바이롬들, 우리 몸에 늘 많이 있는 바이러스들은 거의 다가 오히려 질병은 일으키지 않는 거라고 보시는 것이 이제 좀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몇 개들은 아무튼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말씀하신 것이 한 바이러스에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한 세포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들은 그 똑같은 질문은요 1960년대 바이러스 학자들이 실험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마치 저랑 이렇게 짜고 질문하신 것처럼 보일 까봐 어려워도 되는데, 아까 제가 인터페론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발견을 한 단백질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1번 바이러스를 이제 세포에다가 넣었는데 그 다음에 원래 1번 바이러스라는 A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력이 없으면은 B를 넣어주면 또 잘 증식을 하는데 A 바이러스가 한번 감염된 다음에 거기다가 B를 넣어주니까 감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서로 좀 저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찾아보다가 찾은 것이 그 A라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그 안에서 인터페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두 번째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버린 거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연유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단백질의 이름이 인터페론인 것이요. 영어 단어에서 interference, 간섭을 일으키는 어떤 물질, 그러니까 그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간섭을 한 거죠. 여기에서 그 이름이 연원이 이어진 것이고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바이러스가 또 같은 세포까지는 제가 또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환자에서 두 가지 바이러스가 같이 또 감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세포 단위에서는 또 다툴지 다툴지는 또 제가 또 이제 또 차치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병원 임상적으로도 하나만 감염됐을 때보다 또 다른 뭐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도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세포 하나 단위를 보면은 그 인터피어런스 현상이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그 PPT 슬라이드에서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그 여덟,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덟 가지 어떤 그 백신 그 어떤 유전에 관련된 인자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여덟 개가 있으면은 그 유전자들을 각각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그걸 체내다가 그 어떤 똑같은 껍데기 막 형태로 그걸 인위적으로 또 싼 다음에 그것을 체내에 그 주사를 시키면은 한 번 주사로 그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어떤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 거기서 여러 가지 효과라고 말씀하신 거는 어떤 백신 같은 효과를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각각 변종에 대한 각각에 대한 일종의 그 항체 같은 게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제가 아까 이제 다시 질문을 제가 역으로 약간 여쭤보면은 아까 뭐 파란색으로 뭐 돼지에 있었고 다른 색깔로 조리에 있었는데 아예 그것들이 뭐가 생길지 모르면 그것들을 전부 다 그냥 해서 백신을 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 상상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사실 그 그림만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타당하고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사실은 2번 예를 들자면 그것이 아까 한 가지 오해를 줄 수 있는 거는 돼지에는 일종의 한 종의 인플루엔자가 있고 조류에 일종이 있고 사람에 일종이 있다면 지금 이제 그 말이 맞는 건데요. 실제로 그건 아까 이제 하나의 모식도고요. 돼지에 한 종류의 인플루엔자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류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미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걸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요. 지금 저희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사람에 감염되는 걸 이미 한 번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있는 그 여덟 가지를 잘 분석을 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항원을 해서 이제 백신을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자연계 존재하는 전체 집합을 다 한 번 다 때려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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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 받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7년 전에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처음에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단순 폰인 줄을 몰랐어요. 약국에 갔을 때도 그냥 감기 몸살 증세가 있어가지고 그냥 감기약만 먹고 잠자다가 40도 정도 고열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가지고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단순 포진으로 인해가지고 사망에까지도 이룰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이게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드물고요. 면역 저하자에서는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포진이 바이러스가 이제 폐로 넘어가서 폐렴을 일으킨다든지 그게 이제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파종성 감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일으키거나 또는 이제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뇌수막염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뇌수막염이나 뇌염을 일으켜서 아주 심각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대상 포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포스러워서 굉장히 아프다 그래서 그거는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대상 포진도 이제 단순 포진처럼 아주 드물게 치명적인 형태로 가는 파종성이나 뭐 뇌수막염 일으키고 이런 경우 있기는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피부 신경절을 타고 나와서 되게 이게 감각신경, 그러니까 신경이 전기줄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 전기줄을 타고 감각신경 전기줄을 타고 나오면서 쉽게 설명하면 감각신경 전기줄의 피복을 벗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합선되듯이 그게 이 피부 병변이 다 좋아져도 껍질이 벗겨져서 감각신경에 계속 이상한 감각이 아픈 감각 뭐 어떤 사람은 칼로 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바람이 불면 여기가 쓰리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이상 감각이 생기고 그런 걸 우리가 포진후 신경통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그 피복이 입혀지는 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지는 속도가 그런 감각신경 이상이 좋아지는 속도가 되게 느려서 오래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죽을 만큼 치명적인 경우는 적다는 예, 거죠? 예, 드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들으셨죠? 예, 세 분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소감 듣고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부터 네. 해주시죠. 이제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이런 기회는 거의 없었는데 여러 가지 좀 많이 배운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학생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생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역사가 더 깊은 진화 과정을 거쳐왔고 한때 우리가 이런 거를 뭐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계속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나 새로운 내성균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계속 우리와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뭐 자명합니다. 그래서 좀 젊은 분들 중에 이런 거에 연구하고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이 생겨서 좀 이런 분야를 계속 많이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과학의 대중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오늘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좀 걱정이 됐는데 어쨌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과학이 발전하고 또 우리를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희천 선생님. 예, 저는 이 오늘 강의 슬라이드를 또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넣을까 뭐 생각도 했었고요. 또 이제 오늘 강의를 드리고 이어지는 또 질문과 대답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또 학문으로도 대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사회 현상하고도 뭐 다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하는 연구가 그냥 실험실에 갇힌 과학이 아니고 이렇게 뭐 사회와 소통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과학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